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경제통계학 교수 이충렬입니다. 오늘 한국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현황과 전략, 그리고 미래 어떻게 해야 되냐에 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지식과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그럼 해외 진출이 뭐냐?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해외에 진출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제가 이제 설명을 해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예를 들자면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KB은행 등이 해외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KB뱅크가 말레이시아에서 뭐 영업을 한다든가 혹은 뭐 호치민 시티에서 영업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그 왜 이걸 해야 되냐 하는 이제 기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산업은 고부가 가치 산업입니다. 그럼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금융산업이라 한 데서는 어떤 특별한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갖고 있는 지식과 혹은 뭐 노하우 이런 걸 활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많은 금융산업들이 ICT 기준으로 중심이 돼 있고 또 현재 우리나라는 ICT 산업에서 굉장히 앞선 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라든가 혹은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이용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가 산업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거의 포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이제 인구가 5천만이 좀 넘고요. 그 인구는 지금 현재 출산율 저하 등으로 해서 미래 굉장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시장이라는 것이 포화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금융산업은 기본적으로 서비스 산업으로서 사람과 사람이 맞대야 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산업인데 사람 수가 우리 인구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 발전에 따라서 사람들의 부도 축적이 됐습니다. 뭐 4, 50년 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부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제 계속되는 국민들이 저축을 하게 된 상황에서 부가 많이 축적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가된 축적을 갖고 해외에서 운영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좀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2023년에 전 세계에서 은행의 순위를 발표하고 그 순위에 따라서 또 이제 은행의 규모, 총 자산을 갖다가 비교한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건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그러니까 중국 공상은행이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30쯤 가면 해결이 되지 않겠냐? 라고 이제 보면요. 30쯤 하는 얘기가 이제 크레딧 뮤추얼 은행. 이게 이제 프랑스 은행인데, 신용협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의 KB 금융지주 자산에 비해서 한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한 22로 가면 Common Bank of Group. 그러니까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인데 여기는 한 40쯤 되는 그룹인데요. 이걸로 가려면 우리나라 금융지주가 한 4배 정도를 커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4대 금융지주,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가 4개를 다 합해봐야 전 세계의 22순위밖에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금융지주,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국내에선 더 이상 큰 수가 없고 만약에 이 두세 개 되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은행들 혹은 금융지주에서 합하면 뭐 얘기가 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금융회사가 커지는 방법은 해외에 나가서 얘기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갖고 있는 뭐 LG전자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것은 뭐 아프리카의 가나에 가도 그 브랜치가 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세계화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금융회사 KB금융이라든가 뭐 하나금융, 신한금융, 우리금융지주가 전 세계 어디를 간지 서비스를 해주는 게 바로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 금융회사가 커지고 금융이 해외에 진출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뭘 했냐? 어떤 한국의 금융기관이 해외 진출 현황이 뭐냐? 라는 얘기를 이제 하나둘씩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나라의 이제 은행이 해외에 진출한 건 1950년입니다. 1950년이 지금부터 75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얘기이기 때문에 까마득한 옛날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에 우리나라 나라가 48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한국은행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은행 업무를 어떻게 해야겠냐라고 이해를 쭉쭉 하고 제일 처음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해외에 이제 은행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은행이 해외에 지점을 설치를 하고 그 중앙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50년에 세우고 이제 하나둘씩 생기게 됐고요.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1967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건 8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 은행이 이제 상업
국채은행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채은행 중심의 해외 거래를 하던 것이 상업은행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지금의 우리은행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상업은행이라든가 혹은 또 국민은행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해외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지점을 만들면서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고 가장 확대됐던 건 1997년 경제위기 이전입니다. 경제위기 이전에 우리가 이제 금융 개방화라든가 시작을 하면서 외국에 많이 지점을 설치했고 혹은 사무소를 설치했고 현지 법인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제위기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너무 많이 설치했구나 라는 이제 비판이 들어오고 결국 이제 은행이 구조 조정을 하면서 줄게 됩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259개 이제 지점, 현지 법이 뭐 출장소가 됐다가 98년도 1년 만에 134개로 거의 반으로 줄게 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103개로 가장 줄어들었다가 지금 2023년 말에는 203개로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 특히 은행 중심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국내 은행이 해외 진출을 왜 했냐? 그래서 가장 먼저 한국은행이 1950년에 이제 만들었죠. 도쿄, 오사카, 뭐 홍콩 이런 데 사이공 이런 식으로 이제 점차로 한국은행이 지점을 설치하다가 67년도에 한국외환은행이 설립이 되면서 한국은행이 갖고 있었던 지점, 도쿄, 오사카, 홍콩 사이공 지점을 갖다가 이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이공 그러면 굉장히 놀라실지 모르겠는데 1967년도에 우리가 왜 사이공에 지점을 설치했지라고 했지만 당시에는 이제 월남전을 할 때였습니다. 월남전을 수행할 때 이제 한국군이 월남전에 이제 참전을 했기 때문에 많은 한국 군인들이 월남에 있었고 또 많은 또 이제 건설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래를 하면서 나왔던 돈을 갖다가 한국에 송금하는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외환은행이 1967년도에 사이공의 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과 더불어 이제 지점을 설치합니다. 예를 들자면 1970년에 독일의 이제 프랑크푸르트의 지점을 설치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랄지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을 설치하냐. 이것도 한국 경제의 변화와 의미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한국의 사람들이 독일의 광부라든가 혹은 간호사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갑자기 한국의 많은 몇만 명의 사람이 광부로 취업을 하고 간호사로 취업을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열심히 거기서 현지에서 일을 하고 한국에 송금하는 문제가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외환은행은 프랑크푸르트 지점을 하고요. 또 76년도에 이제 중동의 이제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바레인의 지점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면 당시에 우리가 중동 붐이라고 있었죠. 많은 한국의 노동자들이 중동에 와서 건설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성 건설 노동자들이 거기서 월급을 받으면은 한국의 이제 가족에게 송금하는 문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제 한국의 은행들이 상업은행들이 외국에 어떻게 지점을 설치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과 매우 밀접한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행이 하는 혹은 금융이 하는 중요한 업무가 금융 중개 기능이라는 겁니다. 중개 기능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제 은행에다 예금을 하면 그 예금한 돈을 갖고 은행은 이제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 대출을 해주면 기업들은 그 대출금의 자금을 활용을 하는 건데 이제 전문 용어로 그런 이제 자금을 조달하고 자금을 운영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이 하는 업무는 국내 자금을 예금을 받아서 국내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 한국의 은행이 설립한 이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되겠죠. 그럼 해외 관련 업무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해외에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외국에 와서 돈을 꼬아서 국내 기업이라든가 혹은 국내 공공기관 혹은 정부에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경부고속도로라든가 인천공항이라든가 혹은 KTX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외국에서 많은 자금을 이제 빌려오게 되는 사태 혹은 뭐 조달을 하게 되는 사태가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업무가 되는 게 2000년대 이전이 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998년도에 경제위기를 겪고 굉장히 많은 이제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한국에서 만든 특징 중에 하나,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1998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면 경상수지가 흑자가 됩니다. 뭐 경상수지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면 쉽게 얘기하면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진 상태가 된 겁니다.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지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보다 많은 돈을 갖게 되고요. 그 돈을 갖게 저축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과거에는 항상 경상수지가 적자 혹은 뭐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가지고 우리가 외국에서 돈을 조달을 꼬아야 되는데 1998년 이후 지금까지 2024년까지 계속 경상수지가 흑자를 내게 되면 외국에서 돈을 벌어오는 것이 수입을 하면서 쓰는 돈보다 커지게 되기 때문에 저축을 하게 됩니다. 그 많은 저금을 갖다가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운영이죠. 한국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해외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우리는 어쩌면 그 많은 자금을 해외에서 운영하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국내에서 늘어난 자금을
해외에서 활용하는 과정에서 있게 되고 그 해외에 활용하려면 한국의 금융기관이 해외에 나가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시작이 됐고요. 최근에 와서는 또 다르게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느 정도 기술을 습득을 했고 자금 운영에 대한 자신도 늘었고 자금 조달에 대한 실력도 늘었으니까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해외에서 운영하는 사태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인도네시아 혹은 싱가포르에 지점을 설치하고 현지 법인을 설치한 다음에 싱가포르 사람 혹은 뭐 인도 혹은 뭐 인도네시아 자금을 갖다가 유치를 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말레이시아에 투자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과거의 이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 돈을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해외 돈을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혹은 그 다음엔 국내 돈을 해외에서 운영하다가 지금은 최종 단계인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해외에서 운영하는 사태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주요 진출 사례를 보면요. 재밌는 것이 이제 199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보다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신한은행, 이제 과거 이제 조은행 시절에 인도를 가게 됐고요. 하나은행이 이제 인도네시아를 이제 가게 됐고, 국민은행이 카자흐스탄을 가고, 우리은행이 캄보디아를 가고, IBK 은행이 이제 미얀마를 가고, 카카오뱅크가 인도네시아를 가는 각종 해외 진출 사례가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관찰이 됩니다. 제가 이제 왜 특정 은행을 예를 들었냐면 이 특정 은행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은행이 인도네시아를 진출할 때요. 굉장히 독특한 사례가 뭐냐면 최초에 소규모 은행을 인수하고 점차 확대하는 방향을 갑니다. 뭐 물론 대형 은행을 갖다 인수하고 이제 들어가는 방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작은 은행을 인수하고 천천히 외국인 현지 지점을 합병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최근에 이제 인터넷 메신저인 그 라인과 협력하면서 라인뱅크를 시작하게 되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씩 만들어 갔다는 것이 하나은행의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이제 2014년에 이제 캄보디아에 처음 진출하면서 최근에 와서 이제 이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진출을 할 때는 우리가 은행이라고 그러면 큰 은행을 인수하라든가 큰 업무를 시작한 게 아니고 현재 마이크로 파이낸스라는 작은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출해서 여러 저축은행으로 이걸 확대하고 최종적으로 일반은행으로 전체하면서 현지화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흑자를 누리고 있고요. IBK 금융은행이 미얀마로 2000년대 들어갈 때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미얀마가 은행 산업이 현지로서는 과거에는 개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은행이 없었는데 미얀마가 외국계 은행을 받아들일 때 공모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일정 기준을 갖고 있는 기관들은 미얀마 중앙은행에 신청을 하게 되고 미얀마 중앙은행은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격이 있는 기관에게 영업을 허가를 해주는 아주 독특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IBK 금융기업은행의 경우에는 현지 공모기관 중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영업허가를 받은 다음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IBK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우리나라에서 수십 년간을 갖다 중소기업 대상 업무에 집중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소기업 집중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갖고 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가지고 대표했던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이제 인도에 진출한 것은 많은 의미를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한은행은 1996년도에 최초로 진출한 조흥은행이 갖고 있는 시설을 조은행을 갖다가 신한은행 인수함에 따라서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한 지역을 중심으로 확장하였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도라는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모든 곳에다 뭐 지점을 설치하고 이런 것은 뭐 한국의 경제 규모라든가 은행 규모라든가 불가능한데 현재 이제 인도에 몇 군데 한국 기업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한국 기업들에게 활동하는 기업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신한은행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또 좋은 성과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3년에 들어와서 이제 카카오뱅크, 우리나라의 인터넷 전화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뱅크가 인도네시아에 이제 진출을 시작합니다. 이 카카오뱅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인터넷 전화은행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점을 현지 우리나라에서는 지점을 설치하지 않고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영업을 하는 독특한 은행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이 노하우를 갖고 있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은행의 지분을 일부 인수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의 영업과 관련 기술을 전수하는 형태로 갑니다. 즉 카카오뱅크가 카카오뱅크 자체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 은행의 인터넷
업무 관련 분야 노하우를 제공해주는 특허로서 일정 지분을 받는 독특한 형태의 해외 진출 시안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외환은행, 과거에 이제 외환은행이라든가 뭐 신한은행이라든가 하나은행, 국민은행, 혹은 뭐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카카오뱅크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노하우와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현지에 진출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룬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에 성공했던 기준의 기초로 해서 우리도 하나씩 진출을 해가면 점차 확대해가면 우리는 나라 은행도 굉장히 세계적인 은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해외 진출 전략 수립을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그럼 해외 진출 전략이라는 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이 이제 우리나라 한국계 은행이 해외에서 영업을 시작하면서 관계됐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갖다 잘 활용을 하고 전반적으로 진출이 성공한다라는 개념. 뭐 성공한다는 개념이 현지에 가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어느 정도 수익을 얻고 규모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 되겠죠. 여기에 관한다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등장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해외에 진출한다면 당장 지점을 설치한다든가 뭐 현지 법인을 설치해 가지고 영업을 시작한다는 게 성공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서 5년 내지 10년에 그 은행이 현지에 뿌리를 내리고 현지 사람을 데리고 영업을 하면서 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가능성, 이걸 할 수 있는 것이 해외 진출이고 이걸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금융기관들이 해외 많은 지점도 갖고 있고 현지 법인도 갖고 또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뭐 이상적인 전략을 수입해 왔냐? 뭐 사실은 아직까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관체금융이란에 익숙해 있습니다. 즉 정부 중심에서 어떤 시장 중심이 아니고요. 정부가 주도되는 금융산업을 해온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표준이라 하는 것이 상당 부분 부합되지 않은 것도 있고요. 한때 우리가 이제 동북아 금융허기를 달성하겠다. 한 20여 년 전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동북아, 우리나라 외국 금융기관을 해외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금융화 달성을 하겠다 하지만 사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직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았고 외국 금융을 유치해서 우리나라의 금융허브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당시만 하더라도 관체금융이 굉장히 셌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시장 중심의 금융기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걸 알려면 이제 현지의 금융회사든가 제3국 금융회사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경쟁력이 이렇게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는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하나 들어온 HSBC라고 있습니다. 홍콩 상하이 뱅크 코퍼레이션이죠. 이제 홍콩 상하이 코퍼레이션 HSBC가 언제 시작됩니까? 19세기에 시작을 합니다. 벌써 이제 200년이 가까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영국이 아편전쟁 이후 중국에 진출을 하면서 많은 산업이 진출하면서 무역을 시작할 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HSBC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에 선진국 경험 이런 경험 우리가 이제 굉장히 뒤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세계 여러 나라의 이제 그 은행에 대한 경험 조사 분석을 해왔냐? 사실 성공 사례에 대한 경험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HSBC라든가 CT은행은 어떻게 세계적으로 금융회사가 됐고 하는 얘기 이런 얘기는 사례가 조사가 굉장히 부족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분석 방법 어떻게 해왔냐? 해외 진출을 해왔을 때 어떻게 했냐? 사실상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이디어란 가장 최적의 분석의 기초에서 했다기보다는 비과학적인 방법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는 곳에 가면 그나마 리스크를 줄이고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냐 라는 가장 간단한 아이디어로 이제 나갔습니다. 그게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나갔던 게 중국에 왜 많이 갔냐. 한국에 많은 제조업 기업들이 중국에 기업을 설치했기 때문에 공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갔고요. 최근에 와서 왜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를 많이 가냐. 한국에 많은 제조업 기업들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많은 공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국의 금융기관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대로만 계속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 기업 중심의 해외 진출이 됐는데 그 다음 단계로 가면 현지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 서비스를 하려면 이거보다 한 단계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 강점이 굉장히 큰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경험입니다. 뭐 우리의 경험이라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은행이 갖고 있는 경험,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가 해외 진출에 한 경험이 아니고 세계 유수 금융기관이 한국에 진출한 경험에 기반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계 금융기관의 시각으로서 한국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뭔가 그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에 진출했냐를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한국 경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저소득 국가로부터 고소득 국가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다시피요.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인당 GDP를 처음 측정한 것은 1953년입니다. 한국 전쟁이 거의 끝날 때죠. 1953년도에 처음에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은 65.7달러였습니다. 여러분 뭐 65.7달러 하면 지금 돈으로 하자면 8만 원 정도 하니까 뭐 일주일 뭐 학생들 기준으로 봤어요. 제가 대학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뭐 일주일 용돈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65.7달러를 갖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1년을 먹고 살 때였습니다. 뭐 지금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될 때죠. 그 다음에 이제 2023년도에 가면 우리 지난 70년 동안 매우 빠르게 증가했고요. 3만 5천 달러로 올라가게 됩니다. 70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위기를 겪고도 한국 경제는 끊임없이 성장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금융기관에서 혹은 금융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냐? 관치금융으로 시장금융으로 우리가 지난 한 4, 50년 동안 끊임없이 변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이자를 갖다가 규제를 하고 있던 시대에서 90년대에 들어와서 하나둘씩 자유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2023년, 2024년 현재 여러분은 그런 시장 결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관치금융에서 시장 중심 금융으로 하나씩 변화한 것이 지난 30년, 40년의 변화입니다. 또 금융 개방화를 실시했습니다. 폐쇄금융에서 글로벌 개방.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부터 한 30, 40년 전만 하더라도 외국계 은행이 우리나라의 은행에다 지점을 내려면 굉장히 어렵고요. 또 거꾸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의 은행은 외국에 가서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은행이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외국에서 지점을 내면 쉽지 않았고 우리나라 금융 당시 같으면 이제 한국은행이 규제를 하고 있을 때죠. 혹은 또 우리나라의 재무은행이 해외에 나가려면 굉장히 많은 서류를 내고 쉽지 않게 허가를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외국계 금융이 우리나라에서 하려면 업무도 굉장히 제한됐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폐쇄 금융을 하고 있다가 90년대에 들어와서 글로벌 개방시장 금융으로 하나씩 개방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외국계 은행의 한국 진출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내 최초의 외국은행 지점은 1967년도에 체이스 맨하탄 서은행이 서울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체이스 맨하탄 은행은 지금 현재 2000년에 JP모건 체이스로 개명을 했고 그죠? JP모건과 이제 합병을 해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967년도에 처음으로 외국계 은행으로서 한국 지점을 설치한 은행 중에 하나가 시티뱅크입니다. 당시에 이제 시티뱅크는 이름이 퍼스트 내셔널 시티뱅크였다고 FNCB 은행으로 67년도에 우리나라 지점을 처음 설치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것보다는 기업은행, 기업 대상의 업무만 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도매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1986년도에 시티은행이 이제 처음으로 소매금융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 소매금융시장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알고 있대요. 여러분이 그냥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금도 받고 대출을 하고 신용카드도 주는 이제 은행을 진출하게 됩니다. 그다음 2004년도에 당시에 한미은행을 인수해가지고 오늘날에 한국시티은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시티은행에 대한 무슨 얘기냐 하면 전국에 지점을 깔고 온 국민 대상의 비즈니스를 시작한 것이 2004년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이 얘기를 말 들면 1967년도에 지점을 설치해서 2004년까지 무려 한 3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서 비로소 우리가 보는 시티은행이 한국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시티은행 혹은 체이스 맨하탄 은행이 한국에 지점을 설치했던 시대에 한국이 얼마나 어려운 제 얘기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어려웠던 시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967년도에 외국계 은행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은행 업무 시작할 당시에 쿠데타도 났었고 대통령이 근무하는 청와대 근무에 800m에서 서로 총싸움을 하는 지역 이런 지역에 그 사람들이 와서 업무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한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고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상황이 어려웠지만 체이스 맨하탄 은행이라든가 혹은 시티은행들은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미래의 비전을 봤기 때문에 여기에 지점을 설치하고 들어와서 20년간 근무를 한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형은행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국에서 외국계 은행이 보여준 상황 시사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시티은행은 결국 67년도에 들어와서 2000년대 중반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큰 은행이 돼서 30여 년 동안 갔다가 계속 노력을 하고 한국 시장에 접근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즉, 은행이 해외 진출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 단기적인 성과를 집중하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체이스 맨하탄 은행
혹은 CT은행 같은 미국계 은행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단기적인 성과에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주주들이 있고 그 주주들이 계속 성과를 요구하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라든가 혹은 미국계 은행들은 단기적인 성과에 굉장히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미국계 은행조차도 한국에 들어와서 지점을 설치하고 해외 업무를 할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하나씩 하나씩 두들겨서 처음엔 도매은행에 업무를 시작했다가 소매업은행을 시작하고 자신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한국의 은행을 인수하고 지켜보면 CT은행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지화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즉 1967년도 기준으로 보면 저 미국 사람이 뉴욕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 한국에서 볼 때 한국에 대한 이해도는 어땠을 것일까요? 동양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작았던 그런 시대에 특히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 당시로 같으면요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나라에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을 이해하고 한국의 비즈니스 독특한 비즈니스를 이해한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현지에 대해서 발령받은 직원 예를 들어서 제가 뉴욕시 1967년도에 뉴욕 시티은행에 근무하고 있다가 한국에 지점이 설치된다 그러니까 나한테 제가 만약에 한국에 발령을 받았을 때 제가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까요? 제 마음속에 있는 그 당시에 시티은행 직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만감이 교차할 것입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전 세계 분쟁 지역 중에 하나 그런 지역에 제가 지점을 설치하고 간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지만은 시티은행을 시행을 했고 실제로 해서 지금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행업이라는 것이 화이트 칼라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직업을 하면 많이 안정적인 것도 사실이지만요. 은행이라는 것은 위험을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현지를 공부를 하고 현지인을 이해하면서 계속적으로 리스크를 줄여가고 그 다음에 현지 사업을 현지인과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현지 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상하면서 수익을 늘려가면서 수십 년이 걸려와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 바로 외국계 은행이 한국에서 보여준 성과라는 것입니다. 답은 어디에 있냐? 멀리 보지 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경험에서 한국 경제는 지난 60년간 각종 사례를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해외 외국계 은행의 성공 사례도 봤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거 조사를 하고 누가 분석을 안 했을 뿐인데 제가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드렸고 저 역시 이런 관계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많은 나라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금융기관을 열고 했지만은 결국 성공한 기관을 보면 현재로서 운영하는 스탠다드 차터즈하고 시티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체계적으로 진출해서 오늘날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해외 진출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간 실습당해서 개념을 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나가면 아무래도 다음 세대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 세계적인 금융기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금융기관에 해외 진출하면 당장 올해, 내년, 뭐 2년, 3년 내에 어떻게 될 거라고 하지만은 금융산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몇 년을 중심으로 노력을 하고 중기, 장기로 해서 수십 년 동안 한 다음에 한국의 금융기관이 지금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이 될 때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고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 EBN